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성남 허가방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사이의 관계, 이 부분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섭 씨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2014년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면 모든 그런 인허가가 다 원활히 술술 풀린다. 김인섭 씨입니다. 김인섭 씨. 아마 이재명 씨하고 만난 것은 김인섭 씨가 호남 향후에 관련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온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얻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계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돼 가지고 첫 번째 낙선한 그런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김인섭 씨입니다. 제가 이제 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이해관계에 밝고 이권을 잘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또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재명 씨하고는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김용 씨는 정진상 씨와 마찬가지로 척근으로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백형동 옹백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테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오길 수가 없는 용도 변경을 4단계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물론 검찰 수사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상식선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 했던 이재명 씨가 김인섭 씨한테 한번 크게 봐준 거죠. 그리고 그 봐주는 업무를 직접 관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정진상 씨가 큰 역할을 중간에서 이제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김인섭 씨는 노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노예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런 권력의 끈을 잡게 되면은 자신의 친분이나 그동안 노력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큼직한 것을 하나 노리죠. 인허가권을 하나 노리게 되면은 뭐 그걸로 이제 한 건 하게 되면은 뭐 호의호식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 백형동 옹벽 아파트 건으로 70억 이상 정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일종의 로비스트가 받는 그런 뭐 수수료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미 지금 김인섭 전 대표는 이 백형동 옹벽 아파트를 승사시킴으로써 70억 정도를 이미 수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인허가라는 걸 큰 걸 얻었기 때문에 푼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돈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큰 돈을 받고, 업자들은 큰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관공서나 정치인들한테는 푼돈을 쓰는 거죠. 코끼리 비스켓 같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JP가 오래전에 한 이야기는 여전히 명언이죠. 정치란 것은 허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란 것은 실업이다. 과실이 남는 업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로비스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그것은 멀쩡하고 폼은 잡더라도 정치하는 것은 다 허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JP다운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김인섭 씨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했네요. 버터를 바른 거죠. 뭐 이 선거 사무소 임차료를 해봐야 뭐 코끼리 비스켓처럼 이렇게 작은 거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임대할 때 보증금은 다음에 찾을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재명 씨는 고마웠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파악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인섭 씨는 첫 번째 선거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이번 건이 중요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소위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것은 백행동 인허가건이 주어질 당시에도 끈끈한 관계를 김인섭 씨하고 이재명 씨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백행동 로비스터 성남 허가방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행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던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푼돈을 쓴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성남시에는 공무원들이 있을 건데 뭐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은 별로 겁이 없겠지만 늘공 직업 공무원들은 겁이 있지 않습니까? 겁을 내거든요. 감사원 감사 같은 게 있게 되면 나중에 몸을 다치고 연금도 다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백행동 옹벽 아파트처럼 4단계 이름들 그 수직 용도 변경이 가능했는지 당시에 성남시에도 분명하게 늘공들이 있을 건데 늘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거를 본인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사인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간에 검찰이 확보한 내용은 김인섭 씨가 대납을 해줬고 선거사무소 비용을 대납할 당시에 바로 백행동 인허가건이 상당히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사람 몰랐다 그때는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인섭 전 대표가 2014년 5월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마련을 돕고 임대료까지 대납해 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대표가 백행동 사업 인허가 한참이던 2014년에서 2016년 무렵에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김인섭 전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뻔한 사건이지만 이제 증거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끓는 거죠. 공짜로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막강한 인허가권을 여러분들 지는 대신에 푼돈은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푼돈은 푼돈이 하나 발견이 된 거죠. 그 여러분들 그런데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 토론에 나와서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다. 떨어지는 2006년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 백행동 사업은 한참 이후인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란 거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 같아요. 백행동 사업 당시에는 김인섭 전 대표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뭐 또 사실이 아닌 거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백형동 여름 인허가가 떨어질 당시에 300회 가까이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정진상 씨는 유동규 씨한테 특별한 분이니까 좀 잘 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김인섭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도록 그렇게 정진상 씨에게 요구를 했고 정진상 씨는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왜 배제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러분들 개입하게 되면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배제하는 것이고 배제를 뭐죠? 정진상 씨가 주도해가지고 다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당대표는 뭐 4일날 검찰에 극빈한 상상력일 뿐이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
헐뜯어 보도는 억제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변호한 겁니다. 백형동 옹벽개발. 예. 그 뭐 뻔한 사건인데 이렇게 질질 끌습니다. 아무튼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져서 합당한 그런 죄값을 치루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치루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도둑놈들 1권, 그 다음에 2월 3월에 도둑놈들 2권 3권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전에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것이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4권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잘 쉽게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이 도둑놈들 1권의 4권을 구매해 주시고 이것이 주변에 또 선물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각성해서 소위 조선 사람이 아니라 참정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